안녕하세요. 피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레이저 시술 후에 피지 알갱이가 줄어드는 이유. 레이저 하고 났더니 평소에 끼던 피지 알갱이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실제로 피지 알갱이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 이제 근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지 알갱이가 실제로 줄어들어요. 그럼 왜 줄어들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론적 바탕을 알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이번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피지 알갱이가 줄어드는 이유. 우리가 레이저 받고 나서 피지 알갱이 끼는 게 실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의학적 근거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저를 하게 되면 레이저는 색깔에 반응하죠. 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색깔이 검정색, 갈색, 즉 블랙헤드가 레이저에 의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코에 박혀있던 피지 알갱이가 날아가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지 알갱이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블랙헤드가 레이저로 제거돼서 우선 첫 번째 피지 알갱이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열이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지게 되는데 각질층이 얇아지게 되면 피지가 쉽게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끼어있는 피지가 감소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레이저를 오랜 시간 맞게 되면 피부 안에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지선이 일부 파괴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분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지 알갱이가 끼이는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즉 레이저를 오랜 시간 동안 받게 되면 특정한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특정한 온도까지 올라가면 피지선이 깨져서 유분의 분비가 감소해서 피지 알갱이가 끼이는 양이 감소된다. 되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옛날에 제가 방송했던 영상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피지선이 파괴됐다가 14일 이내에 도통 피지선 세포가 다시 재생돼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상당수는 실제로 재생이 돼요. 그렇게 해서 피지선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새롭게 만들어진 피지선은 유분 분비가 기존의 피지선보다 감소도 하더라. 정확하게 그 근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한번 파괴됐다가 다시 만들어진 피지선은 유분의 분비가 감소되더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또 피지 알갱이가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균들이 피부 표면에 사는 세균들 뭐 피아크네 같은 거 뭐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뭐 말라세이지아 이런 세균들이 열에 의해서 상당수가 죽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유분이 분비되면 유분의 상당량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세균들이 먹거나 거기에 다른 효소를 부착시키면 걔가 프리패트 액시드라는 유리지방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액체 형태로 나오던 유분들이 고체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코르크마게트는 피지 알갱이가 생기게 되는데 열에 의해서 이 세균들이 상당수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균들이 붙이는 어떤 효소들, 포스포리파제 A2와 같은 그런 효소들 분비가 감소되니까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지 알갱이가 뭉치는 형상들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끼이는 피지 알갱이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레이저에 의한 열에 의해서 세균들이 죽으니까 그 세균들에 의해서 분비되는 어떤 부산물들이나 효소들이 분비가 안 되니까 유리지방산으로 변화되는 양이 감소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분으로 나오게 되고 딱딱한 피지 알갱이로 덜 뭉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레이저를 하게 되면 피지 알갱이가 실제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레이저를 쏴서 진피리 모델링을 하는 게 우리의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이 진피리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기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지게 되면서 피부 표면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약산성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분이 피지 알갱이화 되는 현상이 감소하게 돼서 피지 알갱이로 끼이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료하고 나서 피지 분비가 유분 분비가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도 있을까? 우선 레이저를 해서 피부가 깨끗하게 되게 되면 모공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지 알갱이가 조금이 더 끼면 옛날에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잘 보이게 되니까 피지 알갱이가 더 많이 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예요? 레이저를 좀 너무 지나치게 세게 받아갖고 그 레이저 받은 부위에 피부가 너무 붉은 게 오래 가게 되면, 즉 붉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게 되면 그 혈관들에 의해서 피지선이 자극돼서 유분의 분비가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피지 알갱이가 증가했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약을 복용하거나 항생제 용고를 써서 그 혈관들이 작아지거나 그 붉은 게 빨리 없어지게 만들어줌으로써 유분의 분비가 증가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시술 후에 붉은 게 오래 가게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 붉은 거를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지만 피부가 망가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레이저 후에 피지 알갱이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이유 같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실제로 줄어드는 거고 가끔 가다가 내가 피지 알갱이가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전에 그런 예외인 경우가 한두 번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들어두셨다면 레이저 후에 피지 알갱이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지 알갱이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데를 약간 응용하면 되겠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피부 관리나 이런 거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